그렇게 솔루션이 하나둘 끝나고 이제는 마지막 차례인 연하네만 남아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 영상은 이제 어머님에 네. 대한 인터뷰부터 네, 시작을 합니다. 네. 네. 그 이유는 네. 나중에 우리가 보고 네. 네. 오늘 이렇게 세월 돌아봤을 때 캐디로서 돌아보니까 느낌이 표정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화나죠. 그러니까 이기고 뭐 지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플레이를 좀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연습 경기 마지막 콜. 어려운 트러블 상황에 놓인 연아가 실수를 하자마자 더 세게 쳐야지. 누나야, 가감하게 좀 태도하지 이거를. 이거 자꾸 짓다 하는데. 부담감에 실수를 반복하는 연아와 그런 연아의 모습에 속 터지는 엄마. 끊어 될까요? 네, 저도 끊어가겠습니다. 아, 그 어떠세요? 어떻게? 보시니까 그냥 그래도 이게 본인이 인터뷰 하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화면으로 보니까. 그쵸, 어머님 이제 어머님 네, 직접 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도 답답하죠. 본인이 제일 답답할 거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해줘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런 게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연아가. 이게 사실 선수 입장에서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하고 항상 이런 갈등이 있었죠.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정말 그 1부터에 올라가면 수많은 갤러리들이랑 같이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가죠, 이렇게. 거기에서 엄마 아빠 한숨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엄마 아빠 한숨 소리만 들려요. 아이고, 정말 내 바로 옆에서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 정도로 선수들은 예민하죠. 엄마 아빠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연아 제 느낌에 미스샷 했을 때 그 네. 미스샷 한 거에 아픈 게 아니라 어머니 여기 있는 자체가 불편한데 그 미스까지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 플레이할 때 블랙아웃 된 거죠. 맞아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그 공이 안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아직 이제 어머님이 그 평균화되는 그런 말씀하시는 게 네. 연아한테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다 하고 있어. 이거 다 하는 거야. 이 정도 레벨이면 이 정도는 가야지. 네, 맞아요. 그래도 뭐 몇 등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하루 종일 골프 치는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골프 치는데 밥만 이런 경우 있죠. 밥만 먹고 골프 치는데 왜 못해? 열심히 맞아, 하는데 맞아, 맞아, 맞아. 엄마가 여기까지 운전해주고 그럴 이유가 뭐야? 내가 얼마나 너 시간과 돈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간과 돈. 사실 시간과 돈 이게 사실 엄청나게 부담감이 되는 그 두 단어거든요.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골프라는 게 혼자만의 운동이긴 한 것 같지만 부모가 360을 계속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돈과 그리고 이제 부모의 그런 열정이 같이 가다 보니까 대회 나가서 사실 성적이 안 나거나 이러면 화가 그래서 더 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이제 어느 고등학교 2, 3학년 되면 어느 선까지는 좀 가줘야 얘가 뭔가를 저희가 이제 기대를 갖고 아 그럼 앞으로도 프로로서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거 희망을 갖고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예. 네. 모든 포커스가 다 연아. 예. 네. 연아도 마찬가지로 무겁기가 무겁죠. 예. 네. 근데 그거는 본인도 솔직히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왜냐면 지금 모든 저희 가족들이 걔를 위해서 영종도 그 스카이로 이사를 한 거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 무게감을 갖고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이게, 그 연아도 알잖아요. 알아요. 연아 때문에 영종도로 이사한 것도 알고. 알아요.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네. 것도 알고. 알죠. 게다가 오빠도 이제 학교가 네. 어쩔 수 없이 영종도 쪽으로 이제 네, 옮겨야 네, 되는 네. 상황이고. 근데 이제 제가 들은 말이 너무 속상했던 게 저는 가족들이랑 친한 사람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아가요? 네. 그래서
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뭔가 그 마음을 줄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래. 안녕. 어머님하고 엄마 아빠, 네. 엄마 아빠랑 대화 자주 해? 아니면 아니요? 아니에요. 안 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건 진짜 웃긴 말인데. 둘 다 안 좋아해요. 왜? 왜? 나도 엄마 아빠가 사실은 네. 여자 편인 텐데. 네, 말이 좀 안 통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뭐가 잘못됐다고 그것부터 말을 하니까 두 분 다 네,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내구성 아니 엄마는 내가 말을 하면 좀 이해하려고 해. 엄마가 알아서 막 다 알아들은 척 하면서 얘기를 하지 마. 알았어. 트렌치 아니 그 얘기가 왜 지금 나와. 할 말 없으니까 괜히 그러지 마. 할 말 좀 해봐. 너랑 나랑 뭐 우리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 그치? 안 친하잖아. 어? 안 친하잖아. 안 친하지. 쉽지 않아. 자기도 되게 힘들고 뭔가 잘 안 됐을 때 누구에게 좀 풀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렇죠. 그걸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얘기라도 하면 좀 풀 텐데. 네,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얘기도 못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댈 사람이 지금 그러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 그렇게 여러 생각과 깊은 고민을 남긴 솔루션. 혈압과 콜레스테롤 이제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레이델 폴리코사놀 더블 액션. 이런 일에 가장 경험이 많은 이안 코치의 생각은 어떨까? So this is all the parents here. Would you like to say something about some, you know, give them good advice? Golf is a game with juniors. Golf is a adults game being played by juniors. Because to play golf really well, you need to have emotional control. And most youngsters don't have emotional control. It takes years of growing up and becoming mature for them to learn how to calm their body and calm their mind. And because they're trying so hard, like you just said about the perfection that they try to get, so perfectionism is very tough, and you know, Korean people, you all dress beautifully, you all, you know, you try to be very, very good with all your traditions and everything. So you're a race of people that really like to have small detail very, very good. So the game is very difficult, and so small movements and what have you. So if I can give you any sort of advice, it would be the more you are emotionally stable around your child, and the more you allow them to have fun on each shot. It's about having, looking out and enjoying what they're doing, enjoying the beautiful day, enjoying the people they're playing with, trying to look at some of the more of the human elements rather than just being the score. Okay, the score will occur very well when they start to enjoy what they're doing, keep fixing, tidying up their swings and everything. So that's the platform you've got to provide, the emotional control, giving them nice support, and that's all you can do. It's up to them. If they have the passion and the drive to work hard and to learn emotional control, then they can become the best they can be. There's not a lot of room up at number one, so it's very difficult to get there. It's not as though everyone can get to number one. So it's basically, if they can become the best they can be, well, you've done very well. 코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 서양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저희 동양인 부모님들이 들으면 반 정도는 약간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니어들은 인조이 해야 된다. 사실 우리 한국 부모님들한테
주니어들은 즐겨야 됩니다 하면 어 아니에요 얘네들은 무조건 스코어 스코어 네. 근데 코치님은 스코어가 중요치 않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골프 게임은 어른들이 하는 게임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걸 주니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뜻은 뭐냐면 성장 과정에 약간 인성이나 그런 성격이 조금 갖춰져 있어야만 이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직 이렇게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 골프 게임은 감정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인데 주니어 아이들은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감정 컨트롤 속에서 부모님들도 감정 컨트롤 못하는 거죠. 그 주니어를 봤을 때 예, 거의 완벽한 예, 뭐든지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위험하대요. 예, 왜냐면 그렇게 맞아. 교육을 골프 교육을 하니까 맞아. 너는 스윙이 완벽해야 돼, 뭐가 완벽해, 멘탈 해야 돼, 뭐 해야 돼 너무 많은 거죠 아이들한테 지금 교육하는 게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골프 게임은 어른들이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성숙되지 않은 예,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좀 하시고 생각 좀 하시고 아이들한테 예, 접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